그러면요, 우리 투병사의 마지막 이제 정리단계인데 아마 기억나실 걸 읽고 일반은 이승 본인 가주어 좀 뒤에다 뭘 써야 돼? 진주어를 써야 되니까 투플레이를 써야 되겠죠. 명사용법이죠. 수호된 용법이지.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뭐 할 수 없었다. 내 바닥을 청소기 위로 밀릴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뭐로 바꿔야 돼? 투죠. 너무 무서워서 뭐 할 수 없다. 관용증 용법에서, 투병사 관용증 용법에서 했고요. 3번에 보면 그들은 아프리카로 갔대. 그들을 원했는데 그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은 아프리카로 갔죠. 네, 뭐라 해야 돼?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간 거잖아. 투 헬프죠. 투병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그치? 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4번. 삼촌은 나에게 야구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다. 어떻게 하는지? How to play. 어떻게 바꿀 수 있어? How I should play로 바꿀 수 있죠. 그치? 네. 밑에 보면. 선생님은 우리에게 시험에서 부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말했죠. 근데 투병사의 부정은 투병사? 앞에 다시 본다고 했지.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했죠. 네. 아, 실제로 이게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묶음제로. 네. 그 다음에. 그는 어버이날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다. He didn't know what to do.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what he should do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년은 자라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 결과죠. 네. 결과용법 써야 되고요. 그녀는 자랐죠. 그 소년은 자랐죠. 그 결과. 되는 거죠. be 써도 되고, become 써도 되고,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그렇죠? 위대한 과학자 된 거죠. 네, heard 지각 동사지. 목적어에 뭐라고 해야 동사원형이나 ing나 pp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녀의 이름이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 called라고 나와야 되죠. 그냥 간략하게 heard 지각 동사니까 동사원 이렇게 많은 애들 많이 다 틀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 어색한 부분을 고치래. want는 무슨 동사니? 목적어에 뭐 나오니? to 부정사를 갖지. 이렇게 이런 동사를 외웠지. 네, 동사 다음에 목적 다음에 투부정사를 갖는 동사를 쭉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네. 헤드 무슨 동사? 사역동사. 사역동사의 목적 다음에 투부정사는 절대 나올 수 없지, 일단. 그럼 올바르게 고치면 스틸이 훔치다는데 지갑이 훔치는 거 훔쳐지는 거야. 훔쳐지는 거니까 뭐가 나와야 돼? 스톨른까지 나와줘야지. 그치? 네, 오늘 했던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아, 조건에 맞춰 쓰래. 네, 가져 쓰래. To travel by air가 주어니까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It is expensive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to travel by air. 이렇게 된 거죠.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주어에 해당하지. To read books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했고요. 너무 기니까 it is a good habit 써주고, 그 다음에 to read books라고 써주면 되죠. 네, 가주용법이고요. 네, 13번. 나는 자동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네, 써볼까? 어떻게 해야 돼? I heard. heard 무슨 동사? 지각동사. 어카 써줘야 되겠지? 목적어 다음에 뭐라 해야 된다고? ing 써줬죠. approaching 써줬죠. approaching. 네. 네, 끝났죠? 다음에, 그는 농구선수가 될 만큼 충분히 키가 크다. 네, 그러면 he is. enough, 어순 조심하라고 했지? enough, tall enough니? tall enough죠. tall enough. 충분히 크죠? 뭐 할 만큼? to be. 될 만큼. 뭐가 될 만큼? a basketball player가 될 만큼. 그렇죠? enough, 어순. 물론 바꾸는 것까지 하면 he's so tall that he can be. 이렇게 바꾸면 되지. 네. 네, 됐지? 15번. 그녀는 떠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decide 결정했죠. 근데 투부정사의 부정이니까 투부정사 앞에 다시 붙자. to leave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죠. 해석 잘못하면 그녀는 결정하지 못했다. 떠나기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6번. 아, 이 가짜 주어죠. 투 진짜 주어겠고요. 그러면 앞에는 이거 보는 뭐야? 의미상의 주어죠. 그러니까 to solve죠. 의미상의 주어에서 오브를 쓰는 경우 어떤 경우라고요? 사람의 성격이 나올 경우죠. what이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니까 목적어에 뭐 나와야 돼? solve 나오거나 아니면 solving 나오거나. to solve는 절대 안 되고. 그치? 아, 이런. 이게 왜 얘네였지? 네. 17번에 이게 원래 앞에 내가 설명 잘 안 했던 마지막에 살짝 얘기했던 건데요. sim2란 표현하면서 이게 중요한데 이 책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서 안 했,
설명 안 할게. 이렇게 넘어간 게 있는데 지금 해볼게. 네. 이 가주어지 대디아의 진주어거든요. 대 뒤에 주어다운 주어가 있지. 뭐가 있어? 히가 있지. 네. 히가 앞에 나간다. 그럼 심슨이 그냥 따라 나오는 거야. 그치? 히가 나갔어. 그럼 대도 필요 없어 이제. 그럼 이즈를 붙여줘야 되는데 동사는 문제 하나잖아. 네. 뭐로 바꿔 붙인 거야? 투비로 바꾸는 거지. 네, 요거 나중에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사실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나. 보인다, 대지아가 그가 관심인 것처럼 소설을 쓰는데. 그는 보인다, 관심인 것처럼 소설을 쓰는데. 고등학교 때, 중3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테스트하게 될 거예요. 네, 모르는 게 넘어가 상관없어요, 지금은. 18번. 나는 여권을 가져가는 걸 기억했다. 네, 볼까? I. remembered 일단 해야 되고. 근데 가져가는 것을, 가져갔던 것을. 가져가는 것을 그럼 뭐라 해야 돼? To take죠. My passport. 만약에 taking이라고 하면 뭐라 해야 돼? 가져갔던 것을 기억했던 거죠. 네? 그는 그들이 경찰에 잡힌 걸 보았다. 그는 he 보았다. So seen 한 것이 seen. He saw 목적어 써야 되죠. Them 그들이 뭐 하는 걸 봤어? 그들이 잡는 게 아니라 잡혀 지는 거니까 뭐라 해야 돼? Caught 나야 되죠. 뭐에서 by the police에서. 그는 보았죠. 그들이 잡혀지는 걸. 네, 경찰에 의해서. 네, 20번 나옵니다. 그런 바보같은 실수를 하더니 나는 어리석구나. 이제 못 뽑아서 말했지만 뭐가 장난친 건지 알겠지? 네, 실리가 좋습니다. 실리가 어리석은 사람의 성격이에요. 네, 한번 해볼게. It. Is. Silly. 어리석구나. Of. 누가? 누가? Me. 맞아. 나죠. 맞아. 뭐 하더니? To make, 만들다니. 뭘 만들다니? A stupid mistake. 이렇게 하는 거지. 맞아. 오브 가지고 써야 되죠. 다 이제 하는 애들 오브 유 하면 다 망가지는 거고. 아세요? 네.